안녕하세요, 수민쌤입니다. 오늘은 같이 글을 읽어보거나 뭐 문제를 풀어보려고 나온 게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간세계 시즌3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간세계라는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즌3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으로 EBS 연계가 이루어지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의고사를 기준으로는 시즌2부터 EBS 연계가 이루어지지만 그건 모의고사 얘기고, 어쨌든 시즌3에서는 그래서 EBS 수능 특강에 등장하는 독서편의 여러 개념들과 문학편의 여러 작품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편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매우 커다란 비중의 분석편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먼저 문학편부터 보자면, 이번 주에는 총 33개의 EBS 수능 특강 문학에 등장하는 모든 현대시 작품들에 대한 분석이 실려 있습니다. EBS에 등장하는 작품들을 공부하는 것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실제 시험장에서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공부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때 관련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아, 이 작품이 이런 작품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읽는 작품이구나, 이런 본질적인 감상을 먼저 제대로 해두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점들을 저희 분석에서도 매우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는 문제를 푸는 것 자체보다도 여기 실린 작품들의 분석을 충분히 반복해서 감상하는 것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분석을 많이 읽고 감상하라는 것은 뭐 분석을 달달 외우라든가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기대하면서 설계하지도 않았고요. 대신 저희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분이 한 호흡의 시구를 읽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감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최선의 내용들을 정리해뒀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뭐 시간을 일주일 동안 투자를 하셔서, 그러니까 10주 차에는 현대시 분석들을 열심히, 그리고 11주 차에는 고전시가 분석들을 열심히 공부해두시면 분명히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당일에 연계 작품이 등장했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그리고 제대로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현대시를 읽는다는 것, 그러니까 외우거나 내신식으로 억지로 어떻게 뭘 하는 게 아니라 현대시를 읽는다는 게 아, 이런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 태도를 배우는 기회로 생각하셔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문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주차를 받으시면 물론 문학도 당연히 문제편이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보다는 그 일주일 동안 여기 분석편을 정말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또 무수히 많은 모의고사와 뭐 앞으로 무수히 많은 간세계들을 통해서 관련 문제들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시즌3에서는 작품을 분석하는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두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독서 분석편을 볼게요. 문학에서는 우리가 작품 분석이라는 말을 썼는데 독서편에서는 지문 분석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대신에 개념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는 EBS 지문을 그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 대신 EBS 지문, 심지어 보기, 문학, 선지에 등장하는 개념 표현들을 선별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계 지문들은 대부분의 지문이나 문항에 등장하는 부수 개념들이 주제로 승격되어서 실제 시험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EBS 지문의 핵심 개념들을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면 물론 여러분들의 지식에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정작 연계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왜? 어차피 부수 개념소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핵심 개념소로 다뤄질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 싶으시면은 여기 간쓰기 맨 앞에 똑똑한 교수님, 박사님들이 쓴 지도글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훨씬 재밌고 훨씬 더 잘 쓰여진 글이에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독서 분석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개념소들을 선별해서 지문별로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양서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쭉 읽어두시면 관련 지식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소용이 있느냐, 이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계된 평가원 지문, 수능 지문을 실전에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매우 익숙한 이야기를 지문해서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편한 마음으로 더 부드럽게, 더 수월하게 글을 읽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편에서는요, 마찬가지로 EBS 지문과 연계된 독서 지문들을 쭈르륵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뭐 시즌3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시즌4, 시즌5, 시즌6 뭐 전부 다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간슬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문을 보시면요, 아예 옆에 이제 1차 독해 시간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약간 촉박한 기준이고 본인이 국어에 매우 자신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준수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뭐 2분에서 3분 정도는 추가하시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고정 1등급이 나오는 뭐 극상위권의 학생이 아니라면 2분 정도를 더해서 풀어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나, 그렇게 적극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많은 학생들이 바로 문항해설, 그러니까 선제설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본능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틀린 문제가 내가 왜 틀렸는지가 궁금하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꼭 참고 먼저 지문 분석으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 교재는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니 이게 기출도 아니고 뭐 분석까지 열심히 내가 봐야 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 이거 기출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당연히 평가원 기출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평가원 기출은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고 공부를 할 가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강 지문은 한 번 풀고 넘어가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번 되풀이해서 분석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볼 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지문 분석 한 번 제대로 공부하는 거? 뭐 지문 하나만 길어야 40분, 뭐 엄청 길어봐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원래 이 정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각오를 갖고 계셔야 돼요. 원래 국어 공부는요, 문제를 푸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에 대해서 그거는 예비 단계에 불과한 거지 글을 읽는 방법을 분석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문 분석을 풍부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항 해설보다 먼저요. 그리고 지문 분석을 읽으시면서 본인의 독해 과정과 지문 분석의 호흡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석을 읽으시다 보면은 그런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뭐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갑자기 지문 분석에서는 왜 나오지? 그 지점들이 중요하고 그 지점들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지점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독해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문 분석과 매우 흡사한 독해를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독해를 자꾸 반복해서 지문 분석의 내용과 비교하고 비교해서 점점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부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지문 분석을, 뭐 문학도 마찬가지겠죠? 작품 분석도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즉 본인의 독해의 흐름과 지문 분석의 사고의 흐름을 비교해 보시고, 뭐 문학의 경우에는 본인의 감상의 흐름과 작품 분석의 감상의 흐름을 비교해 보신 다음에 그제서야 선지해설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훨씬 더 정확하게 내가 실전에서 어떤 내용을 놓친 건지, 어떤 착오가 있었던 건지를,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건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애초에 지문 분석에서도 강조가 되었던 내용인데 실전에서 내가 반응을 제대로 못해서 이걸 잘못 판단했구나 라든가, 뭐 아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디테일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급하게 읽다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잘못 판단했구나 라든가, 이런 훨씬 더 양질의 피드백을 스스로 이끌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복습하시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제를 풀 때 그런 잘못된 판단들을 점점 줄여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이런 게 공부지
문제를 풀고 넘어가고 문제를 풀고 넘어가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는 절대 공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라진 시즌 3 간쓰개와 앞으로 간쓰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함께 끝까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